안녕하세요. 전당 과제입니다. 오늘은 글락 22 사공 구경이 있어서 이걸 청소를 하면서 간단하게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장 경비원이었다가 다른 직장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총이 필요 없다고 저한테 팔고 갔거든요. 이게 뭐냐면 글락 22요. 글락 22고 이거 40 구경이고요. 이게 젠3 같아요. 그 3세대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요 매거진 릴리스가 좀 작거든요. 4세대는 보니까 이게 매거진 릴리스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 204cm. 204 노. 죄송합니다. 20.4cm, 총열의 길이가 10.4cm요. 그 다음에 무게가 725g이고, 실탄을 넣어서 하니까 약한 970g 되더라고요. 970g 정도. 그래서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일단 실탄을 빼고 할게요. 이게 이제 15발 장전데요. 이렇게요. 15발이 장전되고, 이게 이제 다른 데로 치워놓고, 다음에 이제 청소를 또 하자면은 또 항상 하듯이 이제 일단 실탄이 있나 없나 안전을 확인하고 방아쇠를 당기고 뒤로 살짝 제끼면서 요걸 빼니까 쉽게 빠지더라고요. 빼고 근데 이게 청소를 잘 했는지 아니면 청소를 하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는지 상태가 상당히 깨끗해요. 그래도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 저는 이제 청소해서 팔아먹어야 되니까 청소를 한 다음에 이제 팔을 생각이에요.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건 이제 좀 작은 걸로 바꿔서 오래된 구리 세 가지고 다른 걸 한번 쑤셔 보는 거예요. 내가 볼때 별로 그 거름 같은 게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깨끗해서. 청소를 안 했네. 이런. 역시 겉보기만 봐서 되는 게 아니네요. 나는 지금 겉보기에는 지금 깨끗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거름이 엄청 많네요. 생각보다 청소를 안 했네요. 밖은 했는데, 그렇게 많이 더럽진 않고, 한번 지나니까 뭐, 다 닦였네요. 오케이. 뭐, 몇십 발쏜것 같진 않네요. 청소를 자주 했던지 좀 깨끗한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뺐으니까 다른 것도 이제 해봐야죠. 또 이게 넘어져서 빠졌네요. 이런. 오케이. 그러면 이걸로. 이제 거름을 닦아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걸로 청소를 하면 되겠죠. 여기도 상태도 상당히 깨끗하거든요. 굉장히 깨끗해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을 안한것 같고, 아니면 또 깨끗하게 청소를 했던지. 기름칠하고 그냥 먼지만 닦아내는 수준입니다, 저는. 상당히 깨끗하니까. 그렇게 썩 거름이 없어요. 많이 쏜것 같진 않아요. 이게 이제 신품이 약한 500달러 가까이 팔리는데, 물론 이제 이건 젠3이고요. 젠3는 조금 싸게 팔릴 거예요. 젠4 아니면 어떤 건 젠5도 나왔는데, 그런 거는 조금 더 이제 비싸게 팔리겠지만은, 그래도 젠3라도 일단 신품은 약한 500달러 가까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총 상태가 좋으니까 아마 350달러 내지는 400달러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대충 청소 다 했어요. 그러면 일단 조립해서 그렇게 뭐썩 스프링이 그렇게 센것 같지는 않아요.
다 되었습니다. 오늘은 글락 22 40 구경이 하나 있어서 청소를 하고 간단하게 청소한 후에 팔아먹으려고 진열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못생긴 거, 글락은 사실 저 보는 게 못생겼어요 좀.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